여러분이 많은 질문과 목격담과 수많은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뜨겁습니다, 오늘 게시판. 박세나 씨가, 변요한 씨, 원래 이렇게 수줍으신 분인가요? SNS에서는 장난 가득한 모습이었는데, 배역에 맞춰서 분위기를 바꾼 건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 SNS는 그 예전에 했을 때는 주변 친구들 이제 남자들이 많았고요. 오래된 친구들이니까 이제 편함도 있고 한데 오늘은 되게 생소해서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겁니다. 네. 막 놀다 가세요. 아, 근데 요즘은 인별 안 하시죠? 네네. 그러니까요. 저도 소식을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너무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재밌어서 한번 시작해봤는데 정말 재밌을 때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재밌을 때까지 해봐서 이제 후회 없어요. 예, 컷. 아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변요한 씨는 뭔가 굉장히 집중하고 후회 없이 하려는 게좀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 감독님? 네, 저희 작품 때문에 아무래도 감독과 이제 배우 사이에는 진짜 깊은 대화를 오래 나누게 돼 있는데, 네. 그러곤 후련이 사라져요. 어디 갔지?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그걸 얘기를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와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미 아 그렇게 할게요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낯설었거든요. 아왜이 현장에 적응을 잘 못하나? 아 혹은 좀 외로운가? 아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할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시간을 줘야 되는 네, 타입. 시간을 좀더 드리고 싶네요, 변요한 씨. 오늘 한 아니, 시간 동안 좀 아니, 편하게 계시게. 아닙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말씀 드리는 순간 녹색창 4위에 우리 변요한 씨가 또 올랐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좀더 힘을 내주시라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박영준 씨는 이런 사연 주셨어요. 김상호 씨도 나오시던데 어떤 역인가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어느 분이 나오시죠? 하고 질문 주셨는데, 그렇잖아도 한달 전쯤에 박희본 씨가 이곳에 찾아주셔서 곧 개봉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박희본 씨는 어떤 역할이시고 또 어떤 분들이 나오시죠? 아주 중요한 역할들에 좋은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특히 85년이랑 2015년을 각각 담당하는 배우들이 계세요. 그게 김상호 선배님, 그리고 안세아 씨, 김호정 선배님, 박희본 씨. 요렇게는 현재 과거가 다 있어요. 네. 제가 평소에도 너무 그 연기 스타일을 좋아하는, 너무 집중력 좋으신 분들이라서, 희본 씨 같은 경우는 저랑 단편 영화를 같이 했었던 적이 있고, 네. 예, 늘 차분하게 제 역할을 그 이상으로 하는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영화가 85년, 2015년 이렇게 시대적으로 그 시대를 점하는 배우들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한 시대의 느낌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변요한 씨, 근데 뭐 홍지영 감독님이 많이 칭찬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네. 자기 몰입 때문에 시간을 따로 가진 배우다라고 하셨지만 배우들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조금 같이 시간도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다른 작품에선 그러지 않는데요. 네. 괜찮아요. 하세요. 좀 힘들어서. 다른 작품에선 그러지 않는데 이번 작품은 이제 소설 원작에 나오는 엘리엇 그리고 우리 감독님께서 아주 정성스럽게 리메이크해 주신 인물 한수연을 이제 제가 이해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는 상대 역이 여러분 죄송해요. 최소진 씨랑 같이 네, 호흡 이제 맞추셨죠? 서진이랑 윤석 선배님인데 네. 서진이 하고 있을 때는 이제 뭐 굉장히 같이 달콤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윤석 선배님하고 있을 때는 또 다른 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그러니까 선배님 싫어서가 아니라 저 선배님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그게 후배 배우로서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의 숙제였고 네. 네. 제가 빨리 받을게요. 2756님이 캄보디아 현지 촬영은 어땠나요? 직접 현지에서 캐스팅하셨다고 들었어요. 캄보디아 장면이 처음부터 쫙 펼쳐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실은 그 앙코르와트라는 게 굉장히 신비스러움을 이미 갖고 있는 공간인데 네. 그 상공을 한번 그 살림과 함께 딱 훑어보고 그리고 신비의 노인을 만나게 되는 설정이거든요. 실제 그 알약을 주는 노인. 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시작될 수 있는 근간이신 분인데 85세 노인이셨어요. 네. 눈빛이 너무나 그냥 딱 봐도 저 눈은 어디서 이런 느낌을 주는. 아, 네. 현지에서 만난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미 저희가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이미 저희 팀들이 가서 여러 후보분들을 보내오셨는데 네. 아, 저분이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었던 그분이었죠. 근데 아, 날씨 사정이나 여러 가지 촬영 여건이 저희와는 또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아, 바빠요 바빠 이렇게 재촉을 해도 저희 밥 먹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아~ 네네. 항상 그런 것들이 느긋한 어떤 문화 같은 게 느껴지는 네, 그런 곳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밥, 야 밥이 중요해. 지금 빨리 이거 찍어. 막 이런 약간 빨리빨리 분위기인데 오히려 그쪽의 문화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건 없으셨어요? 뭐. 오히려 그 느긋함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던데요. 바빠서 이거 다 찍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 놓고 그냥 기다려야만 저희한테 순서가 오더라고요. 자연이 저한테 순서를 주더라고요. 촬영할 수 있는 순서를. 그래서 오히려 이게 첫 촬영이었는데 힘들었지만 용케 그 스케줄대로 찍을 수 있었고 아, 이렇게도 인생처럼 영화가 찍어주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9200님은 이런 질문 주셨어요. 변요한 씨는 어떤 촬영이 가장 힘들었어요? 같이 해외 로케는 가지 않으셨었죠? 네, 저는. 네. 그럼 계속 혼자 있는 역할만 하셔야 하는데 힘들었던가요? 뭐 계속 끝날 때까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저도 뭐 감독님하고 가서 진짜 중요한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랬죠. 이제 큰 신, 이제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신에 이제 유독 혼자 있었던 신이 있고 네. 가장 힘들었던 신은 거의 다 힘들었어요. 거의 다 힘들었습니다. 왜요? 감독님이 힘들게 하셨어요? 아니, 감독님은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셨고 네. 저 혼자 자학했어요. 아니 근데 그때 헤드윅이랑 같이 하셨다면서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엄청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둘 다 외로워요. 그쵸 역할이. 네, 지금 녹색창 2위에 변요한 씨 올라있고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에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가 올라있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음악 한 곡 더 듣고 오죠. 변요한 씨가 좀 숨 좀 넘기실 수 있게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홍지원 감독님이 신청해 주신 음악인데요. 사랑의 은하수 메인 테마곡. 영화 혹시 좋아하시는 영화 중에 하나인가요? 네. 1980년대 영화예요. 80년 영화인데 타임슬립 영화의 원조격. 네, 그런데 이 곡 들으시면 아, 그 시대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네, 아름다운 곡입니다.